안녕하십니까. 리브레 당구 클럽 임경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문을 두 개를 올렸었어요. 하나는, 사구 당구 초구에 정해진 점수를 한 번에 쳤을 때 뭐라 해야 적당할까요? 이거를 제가 올린 이유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고수님들 경기에서 3이닝이나 5이닝 뭐요 정도에 다 끝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점차 1이닝에 모든 걸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겠구나. 물론 기존에 이제 뭐 동양님이나 뭐몇 분이 진짜 1이닝에 뭐 3쿠션까지 전부 다 끝내는 경기를 예, 많이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초구에 모든 거를 이제 점수를 이제 소화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점차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었던 게 이제 초구 스키 했다. 요 말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쓰일 말인지 아니면 다른 말을 찾아봐야 될지 그거를 한번 문의해 보는 거였어요. 뭐 저도 이제 초구스키 뭐 이런 말들은 이제 찾아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원 자체가 스키는 그냥 뭐 일본에서 들어온 말일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한테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3쿠션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퍼펙트 경기라고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영어를 쓰게 된다고 일본어를 좀 극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가 아니면은 영어인데, 영어로는 이미 뭐 3쿠션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퍼펙트 경기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밑에 두 개는 제가 뭐 그냥 재미로 한 거였는데, 대부분 뭐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 초구 뭐 초구 완판 그거는 아니죠. 뭐 제가 가장 쉽게 생각했던 아 너랑 안쳐 이거 항상 뭐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너랑 안쳐 이거로 우스개를 해본 건데 그걸 또 제일 많이 눌러주셨어요. 자 앞으로 이제 사구나 이런 데도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이제 3이닝 정도까지 뭐 대부분 이제 돌파를 하시고 계신데, 이제 조만간에 진짜 1이닝에 점수를 돌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뭐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한번 댓글 한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올렸던 거는, 이거는 뭐 거의, 제가 이거를 올리게 된 거는 얼마 전에 이제 댓글에, 게임 에티켓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올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내기 당구가 왜 빠졌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솔직히 저도 당구 처음에 배울 때는 내기 당구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고점자들이 이제 숫값 내기, 밥값 내기, 게임비 내기 그런 걸뭐 하도 많이 해서 게임에서 진 비용 뭐 이런 거보다도 뭐 훨씬 더 많은 돈을 좀 잃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거에 뭐 동감은 하지만 돈을 뭐 몇백만 원씩 내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영화 이제 허슬러라고 하는 당구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정말 돈 내기 당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모든 스포츠가 내기가 빠지고서는 뭐, 뭐랄까, 발전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거는 이제 승부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에 뭐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전을 했다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끼리 내기를 하는 거는 이제 밥값 내기, 뭐 술값 내기 이런 거는 그분도 그걸 올리셨던 분도 뭐 그런 거는 아니다. 단지 이제 돈 내기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싫다. 그런 거는 없어졌으면 한다. 야, 우선은 저도 이제 그 생각 때문에 한번 그게 좀 타격이 크잖아요. 돈을 많이 잃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걸 빗대서 한번 올려본 건데, 당구 쳐서 졌을 때 제일 화나게 진 게임은 무엇이었나요? 아, 우선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있는 것들을 올려봤던 거고요. 여기에서 뭐 라이벌인 친구랑 쳤을 때, 요때가 학교 다니면서 쳤을 때는 진짜 그때가 제일, 아주 밤잠 안 오고, 막, 좀, 이 머릿속에 그게 좀 여운이 되게 많이 남는, 친구들끼리 라이벌 당구, 뭐, 그때 기분이 들고요. 그것도 좀 셌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고수가 치라는 대로 쳤을 때, 요거는 제가 200점이나 250일 때 300이나 400점 형들이 맨날 옆에서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근데 그렇게 치는 거는 그분들은 나보다 잘 치기 때문에 이제 저기가 잘돼 있단 말이에요. 스트로크나 아니면 두께나 아니면 상황을 보는 눈들이 저보다는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치라고 해도 제가 그걸 소화를 못하죠. 이제 스트로크나 아니면 보는 눈이나 두께나 이런 게 그분들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근데 꼭 그분들이 알려준 대로 치고 나면은 후회가 돼요. 아,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쳤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진짜 고수님들하고 쳤을 때 알치기를 진짜 많이 당해봤어요. 이건 뭐냐면, 점수 차가 많이 나게 고수가 이길 때는 절대 알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내가 안 맞는다 할 때는 알치기들을 하십니다. 진짜 1점, 2점을 순삭해버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좀 계산적으로 치질 않기 때문에, 정확히 뭐, 이 알수나 이런 거를, 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진 않았는데, 이제 이 점수 판 요거 내릴 때도 한두 개를 덜 내리시고, 그러니까 표시 안날 정도, 그리고 기회를 잘 보셔갖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저 외에도, 당구장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맞았네, 안 맞았네 하고 알치기입니다. 요거 갖고 제일 많이 싸우십니다. 그만큼 이 알치기가 좀안 좋고, 고수들하고 쳐서 졌을 때, 그 알치기 때문에 졌다 생각이 될 때는, 그것도 집에 가서 좀 밤잠 못 자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저도. 네, 알치기는 최근에는 이제 점수판 앱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콜을 해주기 때문에 그콜 때문에 내가 안 올라갔는데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치기는 좀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승부욕이나 이런 게 너무 지나치면 알치기나 이런 거에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알치기 안 해봤냐 그러면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해본 적도 있고, 당한 적보다는 해본 적이 적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기 없는 경우에, 다 이겼는데, 이제, 밥값 내기, 이제, 게임비 내기, 술값 내기, 이런 거할 때,
처음에 이제 고수분들하고 당구를 쳐보면 처음에 뭐 내기가 없으면 그냥 대충 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든 이기든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기를 하면, 첫 게임 정도, 뭐, 3판 2승이다 그러면 첫 게임 정도는 져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하수가 이제 굉장히 이제, 승리에 이제 달아올랐을 때, 야, 게임비 내기 하자. 밥값 내기 하자. 술값 내기 하자. 요거로 옮겨가는 거죠. 만약에, 이 게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니면 게임 숫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수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하수들 같은 경우는, 한번 승리해도 어마어마한 희열이 오지 않습니까? 어우, 내가 뭐, 300을 이겼어, 400을 이겼어, 500을 이겼어, 막, 그 흥분도에, 그 사람들 슬쩍 내민 떡밥을 그냥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당했죠. 이 게임비. 근데 이게 제일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돈, 그다음에 시간, 그리고 정신적으로 털리는 거. 요거 세 개가 제일 세게 오기 때문에 저도 내기에서 졌을 때가 가장 좀 타격이 컸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31% 알치기. 아, 요거 진짜 찜찜하고, 진짜 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진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이랑은 뭐 또, 그 다음에 또 치면 되니까, 또 치어서 이기면 되니까. 그리고 고수들한테는 또, 한수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랬었죠. 우선은 뭐 제가 저번주에 올렸던 설문에 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하나하나 또 이런 궁금증이나 아니면 좀 고쳐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거를 한 번씩 물어보는 계기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 하나 올린 거가, 하나를 더 올릴 예정이긴 한데, 하나를 더 올린 게, 당구를 취미로 배울 기회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당구를 치고 싶겠습니까? 요거를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선은 제가 요것도, 이제 요번 주까지는 보겠지만, 우선은 당구가, 사구 같은 경우는 배우시다 말고 넘어가신, 쓰리쿠션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250에서 300점에서 이제 쓰리쿠션으로 넘어갔는데, 그 사구,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느낀 건데, 이제 모아치기, 뭐 죽여치기, 이런 거에 굉장한 관심들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50이나 300점들이 이제 안 배우셨던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당구 동호회나 아니면 당구 TV들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올려본 거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브레나 이제 포크라인 당구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뭐 영상을 올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쯤 사구 당구가 아니면 쓰리쿠션 당구 아니면 여러 당구들 중에 어떤 변화를 좀 보이고 있나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어 갖고 올리게 됐습니다. 좀 요번 주까지 설문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